좋은 소식. 이명웅, 카이가 왜 거기서 나와? 트로트 황태자 이명웅,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이명웅과 2020년이 빛납니다. 전 세계의 퍼진 아이돌 이미지. 뉴스 이명웅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웅 씨에 대한 기쁜 소식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명웅 인기 탄탄대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영상 3천만 뷰 돌파. 가수 이명웅이 미스터트롯에서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영상이 유튜브 3천만 뷰를 넘어섰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영상은 지난 2월 23일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것으로 8개월 만에 3천만 뷰를 돌파하며 인기를 실감케 했다. 미스터트롯 본선 3차 기부금 팀 미션에 부른 곡으로 무대가 끝난 후 노사연은 눈물 난다, 마음이 너무 흔들렸다고 평했고 조영수 작곡가는 가사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럴 수 있는 힘은 가창력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문체부는 28일 오후 6시부터 2020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연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대중문화 발전과 한류 확산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서 2010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문체부는 수상 후보자들의 공적 기간, 활동 실적, 사회적 평판 및 인지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문화훈장 6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팀, 문체부 장관 표창 9명 팀 등 총 29명 팀을 선정했다. 이날 이명웅은 성우 강수진, 그룹 노브레인, 배우 류수영, 방송작가 임상춘, 가수 이명웅, 개그우먼 장도연, 연주자 정성하, 배우 정성화, 배우 조재윤 등과 함께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이명웅은 올해 방송된 TVCHOSOUN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쥔 뒤 방송가와 광고계에서 각종 러브콜을 받는 등 대세로 통하고 있다. 한편 올해 가장 큰 영예인 은관문화훈장은 드라마 전원일기를 통해 오랜 시간 국민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한 배우 고두심, 영화 살인의 추억, 괴물, 옥자 등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준 배우 변희봉, 1959년 그룹 키보이스로 데뷔해 대한민국 1세대 밴드로 활동하고 가요 여러분 등을 작사, 작곡한 가수 윤한기가 소문난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명웅, 카이가 왜 거기서 나와? 전 세계에 퍼진 아이돌 이미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자동차 업계의 신차 쇼케이스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쇼케이스를 열면서 첨단 기술을 적용하거나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신차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모습이다. 2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현대차는 디올류 투싼 신형 투싼의 홍보를 위해 SM엔터테인먼트 SM과 함께 신차 발표 행사와 온라인 콘서트가 접목된 새로운 방식의 쇼케이스를 선보인다. 다음 달 1일 오후 10시 현대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에서 열리는 비욘드 드라이브. 비욘드 드라이브는 신개념 버추얼 쇼케이스를 표방하는 비대면 공연이다. 증강현실 AR과 확장현실 XR을 접목한 무대 기술, K-POP 아티스트의 공연, 뮤직비디오 등이 조화를 이룬다.
카이 외에도 현대무용과 김설진, 세계적인 비보이크루 갬블러의 비보이킬 비보이킬, 안무가 백구영 등이 공연 기획에 참여해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신형 투싼이 디자인과 기술은 창의적 시각 연출을 통해 관객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된다. 쌍용 자동차도 새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올뉴 엑스턴을 광고 모델인 가수 임영웅의 신곡과 함께 소개한다. 쌍용차는 다음 달 4일 올뉴 엑스턴 출시 기념 온라인 쇼케이스를 임영웅의 신곡 쇼케이스 자리로 만들었다. 쌍용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쇼케이스에 패널 150명이 될 수 있는 티켓을 지난 22일 뮤직 플랫폼 멜론에서 예매한 결과 팬들의 광클로 1분 만에 동이 났다. 쌍용차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올 뉴렉스턴, 랜선 쇼케이스 X 임영웅을 통해 올 뉴렉스턴과 임영웅의 신곡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번 매진은 올 뉴렉스턴과 임영웅 신곡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쇼케이스는 다음 달 4일 쌍용차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임영웅이 아기 모델과 촬영한 광고가 오늘 중이다. 모델의 어머니가 촬영 중 임영웅의 배려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청운아이스 공기청정기의 광고 모델로 발탁된 임영웅이 어린 아기와 함께 광고 촬영을 마쳤다. 해당 광고는 현재 온화 중으로 임영웅은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고 소중히 다루는 모습이었다. 아기 모델의 어머니는 개인 SNS에 임영웅과 아기가 함께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며 우리 아기 예뻐해주시는 임영웅님, 카메라에 잡히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아기 봐주기 어려우셨을 텐데 아기 많이 챙겨주셨어요. 제가 찍은 영상엔 안 나오지만 매번 아기 과자 주시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주시고 감사했어요 라고 적었다. 임영웅은 10월 초 아기와 강아지와 함께 광고 촬영을 진행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임영웅의 드림하우스라는 제목으로 광고 촬영 현장을 공개했다. 임영웅은 광고 촬영장으로 들어가며 자신의 집이라고 소개했다. 스태프가 방이 8개라던데 라고 말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관리하기 힘들다면서 그냥 8평에 살래요 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아기와 강아지 등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집안 분위기를 연출한 임영웅은 마치 자신의 집에 있는 듯 자연스러운 표정과 포즈로 스태프들의 박수를 받았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올리겠습니다. 썸 눌러주시면 소식을 더욱 더 빨리 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